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많은 주의종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주님이 부르시는 나팔소리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6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드디어 성취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구원의 이름을,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무엇이 그 영광을 나타내느냐를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서 이 이사야서 60장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하냐?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자, 여호와께서 그 영광이 그 예루살렘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임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성전, 하늘 성소가 이 땅에 그림자로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성전이 오셨음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 위에 임했다라는 것은 독생자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진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함을, 그 구원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받은 자요, 믿는 자요, 그 영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생명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비치고 바라는 자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시고 세우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아멘. 또한 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로 나를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지금 세우고 계시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계시록 21장에 보여주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 내 영혼이 오늘 잠자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 자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어둠 가운데 오늘 여기에 왜 이 빛을 발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땅이 영적 어둠으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느끼고 알 수 있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만민이 이 캄캄함 어둠에 덮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참 진리요, 무엇이 참 생명의 길이요,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낼 구원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비추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면, 여호와 빛이 내 위에 임하면 그 영광이 내게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의 빛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구원의 빛을 확실하게 맛보고 그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징징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도 맨날 징징거려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주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 주신 은혜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내가 이제 들었다면 믿고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 들어가면 그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예루살렘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는데,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히려 먹히고 있죠. 주님이 왜 이 교회 위에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교회, 특정한 내 교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임재가 임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그래서 그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예요. 우주적인 교회예요. 단 하나 우주적인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그의 몸이 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우리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니면 저 러시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여, 그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의 영광의 생명의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면 나는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사방 열방에 더 흩어놓으셨느냐, 바로 그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오도록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예수 구원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생명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짓는 것을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져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우린 세상에서 질시받고 천대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그들에게 정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심판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노아의 말을 듣고 함께 참석한 그의 가족들은
그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지금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많은 자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일을 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많은 자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방주를 짓고 나니까 기는 것도 걷는 것도 나는 것도 쌍쌍이 다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방주 안으로 들어왔듯이 이 땅에서 짐승과 같이 버러지와 같이 살던 인생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아마 노아가 그렇게 모든 것이 알아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부와 주님의 재물과 주님의 권세가 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나라가 이와 같이 부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오늘날 그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복음을 빛을 이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바로 큰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그 빛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다 모여들어서 결국은 그들의 복음자리 같이 그들이 그들 안으로 모여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모여들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노아 방주를 짓는 시대요. 그 노아 방주를 짓기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조각목이 되어지고 하나하나가 역청물을 발라서 서로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 위에 올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의 청량줄이에요. 하나님의 청량줄이 나를 청량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그러한 심령으로서 온전한 것인가 내 믿음을 오늘 주님이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이 말은 이제 내 모든 믿음과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너의 모든 행위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갖고 나와서 바로 주님이 청량하시는 이 주님의 믿음의 청량줄 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지금은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때예요. 내가 돌이켜서 정결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또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혼인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밤에 치러지고 신랑이 신부의 장막안으로 들어가면서 결혼 예식이 끝이 납니다. 왜 이러한 풍습을 그들에게 주었느냐.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
어두움이 치르까치 어두운 이 영적 밤에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세상에 빛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그 빛을 꺼지지 아니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자들만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혼인 예식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바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내 심령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그 빛이 온전히 내게서 바래질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영광의 집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곧 내가 그 영광의 집이 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한다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어집니까? 9절 말씀. 모든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되어짐으로 열방이 그에게 와서 은금을 드리며 그에게 나와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자들을 예표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와 같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고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건 물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노하여서 누가 쳐졌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만 백성이 아담의 그 죄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침을 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아담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치시고 그를 버리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한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오늘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바로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이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내가 너를 놓아여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었어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 성벽을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어진다. 제2 예루살렘은 누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물론 유다 백성이 와서 짓지만 그것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보낸 것도 바벨론이요.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이방인들이어서 이방인이 그 성벽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성벽을 쌓는 자가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계획을 이미 하셨고 바로 이방인들을 먼저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시키신 것은 이방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족속은
바로 그들이 섬겼고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면 그 아는 순간에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지만 우리 이방인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모든 순간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것을 알게 하여야만 알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서 영혼들이 들어오도록 열려있다라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의 21장 25절을 보면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않다. 그럼 이 낮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낮이다 이 말이에요. 성 밖에는 어둠,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문이 낮이 되어져서 항상 열려있도록 헤어졌냐면 밤에 있는 자들이 저 빛을 보고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셨어요.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비쳐나오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구원의 길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가 십자가에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서 그 빛을 받는 자가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하늘의 빛을 비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두움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 빛이 이렇게 항상 비춰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보고 계시록 21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만국에 있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14절의 말씀이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성읍이요 거룩한 이의 시온이 되어 지시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고 예수께 나와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그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마귀를 진멸하시고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을 모든 자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십자가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진정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반드시 진멸받는다. 누가?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 괴롭혔던 왕들. 이 말씀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짐승. 계시록엔 짐승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왜 바다에서 나오는 건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나오는 건 거짓 선지자냐?
바다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말한다 그랬죠. 마는 물. 그 물은 세상이 쏟아낸 거짓 복음. 거짓 복음들, 거짓 교훈들, 거짓 계명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땅은 뭐예요? 땅은 우리 심령을 말한다. 우리 심령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미혹에 빠져서 마귀의 말을 따르게 하는 그 일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다 붙잡혀서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짐승과 함께 잡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로 인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들로 인해서 우상에게 사람들이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어진다. 자세하게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러한 자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둘째 사망인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영을 두려워하는 자.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는 어두움이 침범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 내가 거하느냐 아니냐는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라도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의 염려, 걱정으로 쌓여 있어요. 가시덤불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가시덤불밭, 재리와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을 가시덤불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다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아유 가볍게 생각해요. 뭐 우리의 인생이 원래 육체가 연약함으로 그런 거니까. 아니요.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 문은 닫히지 않아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믿지 않은 불신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흉악한 자,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다 악하여서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의 종이, 목사님이 만약에 영혼을 죽이는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면 살인자와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령에 나가라 말해도 살인자라고 말하셨어요. 철두철미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음자라 그랬어요. 행음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란 얘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신랑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져 있다. 다른 것을 내가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행음하는 바벨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술객들. 술객들 뭐예요? 점치는 자들.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러 다닌 사람들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만약에 요행을 바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술객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점치는 죄와 같은 죄가 바로 무슨 죄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것. 정말 내가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아닌가.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였다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 거짓말을 듣고 영원히 실족하고 정말 멸망에 처하게 된다면 그 피값을 바로 나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는데 교리를 전하고 있고 신학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요. 잘못하면 음행한 자가 되어져서 이 둘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구원자여 구속자여 전능자임을 모두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게 하고 솔로몬 왕 때에 금이 풍족했고 은이 풍족했고 정말 노스이 넘쳐나게 했던 것처럼 그 영화를 누리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감독관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18절 말씀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앞에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 예루살렘인 우리의 구원이요 바로 예루살렘 문이 우리의 찬송. 예루살렘 문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찬송하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눈이 정말 십자가를 믿고 눈이 밝아지셨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성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내가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호와가 정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더 이상 내게 어둠은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빛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슬픈 날이 끝이 난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맛보기예요. 맛보기. 왜냐하면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원히 슬픔이 없는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이 땅에서 맛보기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빛의 영광을 누리게끔 그 생명의 맛을 보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를 힘입은 자가 아니라면 그는 영원한 저 나라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공의로 사는 자들만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어요. 속죄제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시온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그 성은 그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이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가 없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가 되어져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어질 때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는 자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빛을 바라던 자가 아니라면 그 영광의 빛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만 말하지 정말 자기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룩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거룩하게 하고 행보도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이 옷을 거룩하게 입는 것 같이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게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 의로움이 그 공의가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내지는 자 그는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바라고 또한 그 빛 가운데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나음을 입은 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그에게 접붙여진 가지다. 예수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오늘 나를 거룩하게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빚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맡기신다면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신다면 주님이 하십니다. 맡기시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리시고 영광의 빛으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번성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끝의 말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그 영광이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빛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 빛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임하고 그 영광이 그 빛과 함께 내 위에 임하셔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교회만 문턱만 들락날락한다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잘 아시고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로 재고 계시는 그의 청량줄에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이 누가 주인인가 청량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져서 거룩한 그 성전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